한번 실행부터 시켜볼게요. 실행을 시키려면 여기 있는 이 실행 버튼 클릭하시면 되고요. 클릭했을 때 우측에 있는 여기에서 실제 결과 화면이 보일 거예요. 실행 버튼을 클릭해 볼게요. 너무 결과가 지금 너무 빨리 나와서 순식간에 지나갔죠. 이 속도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아, 코드 내에서 속도 조절인가 봐요. 이게 지금 500인데 50으로 하고 실행하면 좀더 느려졌네요. 5로 해볼게요. 네네. 이걸로 지금 속도 조절이 되고 있는데, 홍팔님 반갑습니다. 네, 코드를 한번 들여다볼게요. 어떻게 지금 이런 그림을 그리게 코드로 만들었는지 한번 살펴보면, 터틀이라는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라이브러리죠. 그거를 임포트해서 우리가 끌어다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터틀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하고, 그 다음에 함수를 하나 정의를 했네요. drawCircle이라는 함수를 정의를 했는데, 여기 보면은 이 Circle에 들어오면은 pan up을 먼저 하고, 그러니까 pan을 up 하면은 이제 pan을 아무리 움직여도 그리지 않잖아요. 종이에 닿지가 않았으니까 pan을 up 한 다음에 컬러 색상을 이 input으로 넘어온 매개변수 컬러 값으로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fill color, 이거는 색상 뭐 채우기 같은데 이것도 같은 색상으로 채워주고, go to xy, x, y 좌표로 펜을 이동시키고요. 그 다음에 begin fill 하면은 실제 뭐 색상을 채우는 건가 봐요. 펜 다운해서 서클 하고 사이즈 크기만큼의 원을 그려요. 그러면 이제 우측에 제일 첫 초록색 원을 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펜 업해서 end fill 채우기 종료하고 펜 다운하고, 네. 밑에 코드를 한번 살펴볼게요. 밑에 보면은 터틀 점 터틀 해서, 이 터틀 점은 뭐냐면요, 이 저희가 임포트했던 이 라이브러리를 의미하는 거죠. 거기 안에 있는 터틀이라는 함수를 호출을 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톰이라는 변수에 이제 담고, 그다음에 톰이 점 쉐입해서 터틀. 이거는 그거 같아요. 이 지금 펜 역할을 하는 녀석이 거북이 모양으로 지금 표현돼 있잖아요. 그래서 거북이 모양의 펜을 쓰겠다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피드, 톰이 점 스피드는 5로 설정했고, 이제 우측에 보이는 조그만 그 거북이를 저희가 톰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drawCircle 함수 써서 톰이를 이용해서 원을 그려라. 근데 녹색의 원이고, XY 좌표죠. 사이즈. 사이즈는 50짜리. 그리고 25,0에다 그려라. 25,0에서 50짜리 사이즈. 이 초록색 원을 처음에 그리는 거죠. 그 다음에는 drawCircle. 마찬가지로 이 거북이를 이용해서 파란색 원을 그리는데 사이즈는 똑같은 50, 0,0에서 그려라. 두 번째 그리죠. 그다음 세 번째 서클 노란색으로 마이너스 25,0에서 그려라. 이렇게 세 번째까지 그리죠. 네, 그리고 펜을 업한 다음에 0,-50으로 이동해서 펜의 색상은 블랙으로 다시 바꾼 다음에 라이트 함수를 써서 렛츠 런 파이썬 문구를 출력을 해주네요. 폰트 크기까지 지정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북이를 0,-80으로 여기다가 이동시키고 종료하게 되네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드로우 서클 함수를 정의를 한 다음에 밑에서 여기서부터 코드 시작이죠. 터틀 함수 호출해서 톰이 생성하고 쭉 그리는 과정까지 다 나와 있네요. 원을 3개 그리고, 그 다음에
문구를 하나 출력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더 실행시켜 볼게요. 실행시키면 원 3개를 그리죠. 그리고 색깔 채워넣고 마지막으로 문구 하나 출력해주고 종료. 네, 이렇게 간단하게 동작하는 파이썬 코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터틀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한 다음에 티나라는 이름으로 거북이 생성해가지고요. 모습은 거북이 모습. 그리고 간단한 문구만 하나 지금 출력해주고 있죠. pan up 함수 호출한 다음에 forward 20. 앞으로 20 이동하는 건가 봐요. 그리고 why hello there 이라는 문구를 출력해주고 백워드해서 뒤로 다시 20 돌아가고 한번 실행해 볼게요. 지금 속도가 되게 빠른데, 거북이가 우측, 앞으로 가면서, 앞으로 20만큼 이동해서, 여기다가 문구 출력해주고, 다시 뒤로 20 이동하는 모습이죠. 다시 실행해 볼게요. 그리고 다시 뒤로 오죠. 전진했다가, 뒤로 돌아왔다가. 네, 너무 간단한 코드인 것 같아요. 단순히 문구만 하나 출력해 주네요. 이번에는 거북이 이동하는 것 같아요. 티나라는 거북이가 앞으로 50만큼 이동하고 왼쪽으로 90만큼 이동, 앞으로 50, 왼쪽으로 90, 앞으로 50. 한번 실행해 볼게요. 아, 레프트는 회전인 것 같아요, 회전. 포워드 50 했을 때 앞으로 50 이동하고, 레프트 90 하면 왼쪽으로 90도 회전하고, 앞으로 50만큼 전진, 왼쪽으로 90도 회전, 앞으로 다시 50만큼 전진. 그래서 이런 디귿자 거꾸로 한 형태를 지금 그리고 있죠. 네. 간단하게 거북이를 전진시키고 회전시키는 그런 명령어인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걸 시작해 볼게요. 터틀스에서 컬러 챕터인데, 자, 코드를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터틀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하고, 그 다음에, 이게 아마 객체 생성하는 것 같은데, 티나라는 이름으로 지금 생성을 했네요. 그리고 쉐입은 터틀, 거북이 모양이죠. 그리고 레프트 90 하면은 왼쪽으로 90도 회전을 하고 거북이가요. 그리고 포워드 20 하면 앞으로 20만큼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라이트를 함수를 이용해서 이런 문구를 출력해 주죠. 출력해 주고 그 다음에 그다음 다시 앞으로 20만큼 이동하면서 파란색으로 이 문구 출력. 앞으로 20만큼 이동하면서 보라색으로 이런 문구를 출력. 그다음에 또 이동하면서 녹색으로 이런 문구를 출력하네요. 그래서 여기 제일 밑에서 시작해서 처음에 디폴트 색상은 검은색인가 봐요. 앞으로 이동하고 검은색 글씨 출력. 앞으로 이동하고 파란색, 이동하고 보라색, 이동하고 초록색. 네, 이렇게 지금 출력을 쭉 해주는 코드인데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제일 처음에 회전하는 게 잠시 보이죠, 거북이가? 90도를 회전하죠. 처음에는 이 방향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다가 이 코드에 의해서 왼쪽으로 90도 회전을 하죠. 그리고 위로 이제 전진을 쭉 단계단계 하면서 이런 글씨를 출력해주는 그런 코드네요. 이거는 조금 움직임이 독특하네요. 실행시키면 거북이가 자기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전진하는 게 아니라 왼쪽으로 사이드 스텝을 밟는 것 같아요. 그쵸? 거북이 회전 없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후진까지 하죠. 그런 경우는 고투 문을 써서 특정 좌표로 거북이를 이동시켜라라고 이렇게 하나 봐요. 거북이 포워드를 하면 거북이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전진하는 거잖아요. 레프트 하면은 왼쪽으로 회전,
라이트 하면 오른쪽으로 회전. 근데 그냥 고투문을 쓰면은 전혀 회전 없이 그 방향으로 그냥 이동하나 봐요. 0,100으로 이동하고, 0,50으로 이동하고, 마이너스 50, 50으로 이동하고, 중간에 라이트 함수를 써서 특정 문구를 이렇게 출력을 해주죠. 근데 이제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은 이건 것 같아요. 팬 업이랑 팬 다운이 있는데, 팬을 업 하면은 팬을 종이 위에서 뗐으니까 거북이가 이동하는 동안 그림을 안 그려요. 근데 팬을 다운하고 나면은 팬을 종이에 붙인 상태잖아요. 거북이가 이동하면 그땐 줄이 끄이는 거죠. 한번 실행해 볼게요. 지금 올라갔다 내려왔다 뒤로 가잖아요. 올라갔다 내려올 때는 팬이 업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그리지 않죠. 이동하는 동안에. 팬 다운하고 마지막 후진할 때는 팬이 종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줄찍 그려지죠. 다시 실행하면 마지막 후진할 때만 한 줄이 그려지죠. 그래서 팬을 업한 상태인지 다운한 상태인지에 따라서 종이에 그려지느냐 마느냐 결정된다는 거를 알수 있겠죠. 그리고 티나스 그리드. 이거는 그리드 어떤 좌표 체계를 지금 살펴보는 것 같은데, 여기 센터가 0,0이고요. 좌표 체계를 보면 여기 0,0, 여기가 100,100, 여기가 100,-100, 그리고 여기가 -100,-100, -100,100. 그래서 XY 좌표 체계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지금 100,100으로 가서 여기가 100,100이다 출력하고, 마이너스 100,100으로 이동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100,100이다 출력해주고. 그래서 각각 좌표의 위치가 이 그림판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걸 저희가 알아보는 그런 코드인 것 같아요. 한번 실행해 볼게요. 네, 그래서 좌표 체계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코드네요. 그 다음은 Going in Circles. 지금 원을 큰 거를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내부에 작은 원들을 쭉 그리고 있는데, 우선 펜을 업해서 종이에서 뗀 다음에 30, 마이너스 150으로 이동했고요. 그 다음 펜 다운해서 서클 함수를 쓰면은 이제 서클을 그리나 봐요. 130짜리 크기에 서클을 그려라. 제일 큰 원을 하나 그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펜을 뗀 다음에 0,0으로 이동해서 다시 펜을 붙이고 20짜리 사이즈의 서클 그리고요. 이게 20이죠. 20짜리 그리고 그 다음에 10짜리 그리고 그 안에 조그만 거 하나 더 그렸죠. 그리고 펜뗀 다음에 60만큼 전진해서 오른쪽으로 45도 회전하고 펜을 다시 붙인 다음에 30짜리 크기의 서클 그리고 10짜리의 서클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펜 떼고 이동해서 40짜리 서클 그리고 네. 그래서 원을 그리는데 여러 장소로 이동해서 사이즈별로 원을 그리는 그런 코드인 것 같네요.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큰거 그리고 펜 떼고 이동해서 작은 거 그리고 이동할 때는 펜을 떼고 이동하죠. 네, 그래서 원을 그리는 코드까지 살펴봤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터틀 라이브러리 써서 그림 그리는 건데, 파이썬 특유의 문법, 리스트를 지금 사용한 것 같아요. 리스트는 C 언어로 비유하자면 배열 같은 거죠. 여러 개의 데이터를 연결해서 담아놓을 수 있는 건데, 리스트 형태의 자료를 지금 썼고, 포문도 들어가 있네요. 여러 가지 문법이 이번엔 들어가 있는데, 포문 안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C 언어로 비유하자면은, 배열이 하나가 있는데, 그 배열 안에 요소를 하나하나 다 접근하기 위해서 저희가 반복문 쓰잖아요. 포문. 마찬가지로, 파이썬에서는 리스트의 데이터를 여러 개를 담아놨는데,
포문을 이용해서 그각 요소에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넘버 리스트라는 변수에 이제 리스트를 생성해서 네, 이 변수에 담고 있네요. 1부터 10까지의 인티저형 숫자를 다 순차적으로 담고 있죠. 그리고 거북이 컬러 그린, 녹색으로 설정하고, 자, 이제 폼은 돌면서 이 리스트의 요소 하나하나 접근을 하는데, 보시면은 넘버 리스트를 우측에 두고 in이라는 문법 쓴 다음에 좌측에 변수 넘버를 이렇게 주게 되면 이 요소들 제일 앞에 거부터 한 개씩 한 개씩 순서대로 넘버라는 변수에 담겨요. 제일 처음에는 1이 넘버에 담기고, 그 다음 루프에 2가 넘버에 담기고, 그 다음 루프에 3이 넘버에 담기고, 쭉 반복하다가 마지막에는 10이 넘버에 담기겠죠. 그렇게 이제 포문이 도는 건데, C언어비에서 굉장히 문법이 간단하죠. 그래서 t.forward에서 넘버 곱하기 10만큼 전진하네요. 처음에 1이 오니까 1 곱하기 10이니까 10만큼 전진. 그리고 왼쪽으로 60도 회전. 그 다음에 2가 들어오죠. 그 다음 루프에는 2 곱하기 10이니까 20만큼 전진. 그 다음 60도 회전. 3이 들어오면 30만큼 전진. 그 다음 왼쪽으로 60도 회전. 조금 전진하고 점점점 전진한 양이 늘어가죠. 회전하면서. 그래서 이런 달팽이 모양의 그림을 그리게 되네요. 한번 다시 실행해 볼게요. 왼쪽으로 60도씩 회전하면서 전진하는 양이 점점점 늘어가고 있죠. 그래서 리스트랑 포문을 써서 이런 코드를 굉장히 간결하게 지금 구현을 한 그런 모습이네요.